빨래 냄새가 아니라 우리 아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사고를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이해력이 생기게 된 것도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김 교장, 케이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 교장이 아닌 우리 막내의 엄마로서 막내딸의 방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막내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 막내가 네덜란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유학을 갔는데 간지딱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고 애틋하고 일주일 내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섭섭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딸이 셋인데 큰애하고 막내하고 13살 차이, 그리고 둘째 딸하고 10살 차이가 나요. 우리 막내가 제가 40살 때 아이를 가져서 41에 난 늦둥이에요. 아주 늦둥이죠? 근데 그 아이가 벌써 대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막내라는 것이 이렇게 남다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옆에 있어도 보고 싶고, 걱정도 되면서, 마음이 좀 짠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이가 가고 나서 청바지, 뭐 청치마 이런 것들을 개면서 갑자기 또더 보고 싶기도 하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우리 아이 추억, 우리 아이 흔적을 찾아서 지금 여기 막내 방에 와 있습니다. 우리 막내 방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잠깐만요. 김 교장, 케이크. 저 앞에 있는 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해서 중학교 때는 1학년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다시 오케스트라 반에 들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뭐 의료 봉사도 다니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뭐가 있나? 여기 인형은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에버랜드에 가서 샀던 건데 매일같이 껴안고 자던 그런 인형이에요. 그리고 토끼가 있네요. 이 토끼는 우리 아이가 토끼띠잖아요. 아이고 귀여워. 우리 아이 같은 애. 여기 신발이 보이는데 이 신발이요. 우리 막내가 신던 거예요. 이게 한 3살인가 4살 때 신었던 것 같은데 제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정말 추억이에요. 조금 이따가 신겨줄게. 그리고 이 인형은 지 양말로 만든 건데, 네덜란드로 떠나면서, 엄마 나 보고 싶으면 이거 보세요 하고서 저한테 만들어준 거예요.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아유, 귀여워. 우리 막내가 좋아하던 책들이에요. 우리 막내가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어떤 때는 애가 없어졌거든요. 밤에 자야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아서 보면 화장실에 가서 후레쉬 들고 보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적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 해리포터는 정말 우리 애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세 번, 네번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애가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베르나르의 베르베르. 이 작가의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도 몇 권이 있네요. 사실은 우리 막내가 자사고를 나왔어요. 잘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사고를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이해력이 생기게 된 것도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분명히 독서의 힘이 엄청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또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품이 또몇권 있네요. 책을 정말 많이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고하는 능력, 독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 책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김 교장, 케이크. 잠시 우리 막내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펴봤는데, 마음이 짠하고 애틋하고,
옛날 그런 생각들이 새록새록 나네요. 앞으로 제가 아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네덜란드로 왜 유학을 갔는가?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덜란드 대학의 학비는 얼마이고, 또 기숙사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기숙사비는 얼마큼을 내야 되는지, 생활비는 얼마만큼 드는지, 그리고 대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저것. 빨래 냄새가 아니라 우리 아이 냄새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